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신분과 다른 삶과 다른 능력인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삶으로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도응답을 누리며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시간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사오니 또 오늘 새로운 은혜를 예배하시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란 강단 말씀과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란 성탄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오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때론 힘을 잃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온전히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165명의 중직자를 세우시는 임직식을 통하여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 한 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는 교회의 방향에 맞추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저희 교회가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며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들 위해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제1, 2, 3 시대 RUCT 시대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광수 목사님과 박지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된 다락방 전도운동이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고 허가 문화를 정복하는 참된 복음의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 치유운동이 되게 하시는 이 운동이 온 세계와 또 우리 교단과 교단을 넘어 모든 우리 한국교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중에 원로장로, 은퇴장로 및 졸업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이세균 장로님, 김업 장로님, 오점순 장로님 세 분의 장로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헌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에 후대와 제자 살리는 사명과 전도자의 정인되는 큰 축복 주시옵소서. 졸업하는 많은 렘넌트들이 당당하게 허가 문화를 정복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 주의 능력과 힘과 치유가 전거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특별히 한 해 동안에 매 시간마다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2부 찬양대에 뵐 때마다 또 찬양 앞에 저도 설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자가 먼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성가대라고 믿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찬양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미리 한 주 전부터 준비하고 또 일찍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찬양을 해야 준비해야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전부 각 부서에 또 사역을 하고 헌신하는 부분들 때문에 같이 모여서 연습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10시 반 제 방에 있으면 한 10시 반쯤 우리 찬양대가 모여져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연습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진짜 영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셨는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격려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10시부터 제가 10시 마치고 내려가니까 잘 실수하는 것 같아요. 10시부터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은혜로운 찬양으로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 수고하셨고 또 내년 2019년 또 내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귀한 자리에 새로운 은혜로서 찬양 돌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원래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마지막 예배로 또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요. 그러면 2019년 하나님께 준비하신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걸어가게 하실 2019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아니 여러분 환경과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행복했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느냐.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한다고 목사님 한 해 동안에 고생했습니다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제 마음엔 나는 고생하진 않았는데, 그분은 이제 인사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하는데 고생하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이 설교가 이렇게 빨라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요즘 좀 천천히 하려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잘 안 돼요. 왜 빨라졌냐면은 일단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인도받다가 이제 토요일쯤 되면 다 정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사무실에 넘겨줄 건 넘겨주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든 빨리 여러분에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설교 시간 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빨리 여러분에 전달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설교가 자꾸 빨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수고하고 고생했던 부분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간 가면 갈수록 행복해야 합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쉬워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가벼워야 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쉽게 돼 있어요. 실제로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면 돌아보면서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 또 여러분 각 기관에 모인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드리면은 그 시간 시간마다 영적인 힘이 쌓이고요, 영적인 힘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예배가 돼요. 그러나 겨우 마지못해 교회에 와서 앉았다면은 예배 드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은 영적인 힘이 쌓이고 모여지는 살아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소멸되어지고 죽어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만약에 혹이나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이 예배가 부담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나는 축복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살아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삶의 모든 부분들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한 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이번에 주신 귀한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또 하반기 접어들어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히브리서와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 뛰어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온 것이 히브리서고 골로새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신 응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되어지는 축복된 역사 속에 인도해 가심을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전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복음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딱 세워지고, 지난날은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복음의 비밀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워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만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제 마음에 확신들었어요. 한 해 동안 주신 응답들 여러분 분명히 찾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2019년 주제를 이사야 62장 10절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게 기도 제목들이 후대에 대한 부분들, 치유에 대한 부분들, 또 237 나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뜰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 되게 앞서서 기도 제목들을 붙잡았는데,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또 우리 송구영신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말씀을 그렇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올 한 해 하는 그 인도하신 부분을 놓고 하는 제일 큰 응답들로 인도한 부분들이 237 나라에 대한 응답이었고 또 치유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후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대구뿐만 아니라 만민이 우리 하나교회 높이던 복음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게 후대들이 또 많은 병든 자들이 237 나라가 돌아오는 그런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주제와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요. 어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면 그 응답 가운데서 또 새로운 축복된 역사를 준비해놓고 오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다른 응답을 예비해놓고 하나님께 2019년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특별히 2018년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전달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전달한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된 응답들을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3절 4절이죠 거기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군사 군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키느냐?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존귀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불순종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증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 인생은 나도 원치 않게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자꾸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결국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도록,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 결과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받았는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했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저주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속에 속아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할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길을 여시고 영원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걸음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또 2019년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은 확신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고백이 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는 회복된 이 축복된 역사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회복이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길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죠. 여러분 불안합니까? 뭔가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함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이미 진 것이죠. 전쟁하기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지금도 성령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했어요. 이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만 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힘이 없으면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업 속에 학업 이전에 먼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먼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함 주시는 힘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들이 문제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너무 세상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암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게 드러나가지고 암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 모든 것을 꺾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속이는 악한 사단 마귀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꺾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겁니다. 군인이 싸움을 할지 모른다면 지는 거죠. 군인이 싸움을 할지 모르면 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싸우면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싸우면 이긴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흑암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택하심 속에 있는 자들도 또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사실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진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웠는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쌓아왔는가, 영적인 힘을 모아왔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이 안에 가기 전에 만약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주신 그 축복된 근세 확인하고 정말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에 경주하는 자로서의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경주하는 자로서의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운동 경기 중에 경주자 하면은 마라톤을 들 수 있죠. 우리가 마라톤의 유래를 잘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이 소식을 지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이 소식을 지나고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 군인을 기념해서 마라톤이 생겼다라는 유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사실 가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떻든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경주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달려가는 경주자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주신 상급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 전도와 선교 경주라서 달려갈 때 거기에 따라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9절 3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핍박도 있다 했어요.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를 붙잡고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특별히 이 한 해 정말로 내가 전도 선교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달려왔는가, 경주자로서 달려왔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1월 첫 주일을 청지기 주일로 지내잖아요. 모든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에 헌신을 결단하는 부분들이죠. 특별히 우리도 이제 청지기 주일을 지내는데 우리 교회는 청지기 주일 때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있느냐면은 건축은금 작정과 선교은금 작정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작정서가 나갔죠. 매년마다 우리가 진행되죠. 원래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진행하는 것이 청지기 주일 때마다 건축원금 작정하는 것하고 선교원금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다면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진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내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쭉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강단에서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또 왜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만 제대로 맞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만 제대로 붙잡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책임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신 부분들만 제대로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언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번 그냥 했느냐, 매주 첫 주일에 청지기 주일 때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과 4대 헌금에 대한 부분들과
훈련에 대한 부분들 매년마다 빠뜨리지 않고 매년 청지기 주일 1월 첫 주에 전달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매년마다 첫 주일에 꼭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왜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 청지기 주일에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든 것 중에 헌금이 4대 헌금으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냥 헌금에 인도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는 것이지 헌금에 대한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결국은 맨슨 싸움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의 신전이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상 신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르고 영적 문제 오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박가니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일본의 모든 관광지 100% 전부 다 신사를 중심한 절을 중심한 곳이다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규모 있고요. 일본 사람들 정직합니다. 얼마나 질서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줄도 안 서가지. 제가 일본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줄 철저하게 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정가정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가정가정마다 가득 찼을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그런데 결국은 그 배경에는 우상신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역에 우상신전이 하나 들어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헌금을 왜 하느냐?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건축헌금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역에 올바른 복음의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래야 지역도 살아나고 그게 많은 제자들과 그게 많은 후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건축헌금에 인도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건요, 지난번에 우리 임직자들 세울 때, 이번에 말고 올해 11월 달 말고 지난번에 세울 때부터 이제는 임직자들이 내는 헌금 자율로 인도받도록 해서 우리 이분들이 내는 헌금은 교회에 드리지 마십시다. 당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십시다. 이분들이 진짜 임직받으면서 복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십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에 세워가지고 지교회당으로 계속 인도받도록 하다가 이제는 개교회로 독립해 나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임직자들 세울 때 일단은 헌금을 자유로 하고 헌금 그 나오는 모든 헌금들을 전략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세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건 가지고 아마 다음 달부터 진행할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지역의 흑암의 영적인 분위기를, 흑암의 세를 꺾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가고 정말 복음 문화를 가진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가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조차도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의 문화를 바꿔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헌금, 성경헌금 작정을 하는데요, 저는 늘 항상 제 마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들 다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선교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요, 매년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선교의 재정만큼은 적자가 된 적이 없어요. 적자가 된 적이 늘 항상 하나님께서 넘치더라고요. 올해도
적자된 적이 없어요. 넘었어요. 아, 하나님께 이렇게 선교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되어지는, 매년마다 결산할 때마다 그 부분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우리가 새로운 귀중한 선교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서 인도받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진짜 선교사님들이 먼저 힘을 얻고 훈련 속에 들어와서 힘을 얻고 그래야 한 나라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릴 거 아니냐. 그래서 선교사님들 훈련 들어올 수 있는 시간들 되면은 훈련 들어서 마음껏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시스템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단기 선교 보십시오. 이제는 정말 2, 3, 7 날을 놓고 선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단기 선교 각 나라들마다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에 그 팀들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1월 달에 이제 또 필리핀과 대만의 캠프가 계속 되어집니다만은 이미 대만을 놓고 필리핀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미 모여서 기도하고 이미 팀이 딱 되어 있는 부분을 느껴요. 그리고 또 2, 3, 7 나라를 놓고 구역과 기간이 기도팀이 돼가지고 구역에서 한 나라씩 맡아서 기도한다라는 거, 기간에서 한 나라씩 맡아서 기도한다라는 거, 지교에서도 한 나라씩 맡아서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집회 있는 경우가 되면 그 지교에서 같이 적금 넣어가지고 나라를 나가게 되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되어지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원래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직접 이제는 다민족 또 차세대 불러가지고 제대로 키워가지고 양육해서 보낸다라는 거. 지금 우리 교회 일본에 두 자매 나와 있잖아요. 또 중국에 한 자매, 또 필리핀, 멕시코, 그 다음에 파나마 여섯 명이 지난번 임명식 했잖아요. 여섯 명이 지금 선교관 둘을 구입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여자 세 명, 남자 세 명이니까 선교관에 각각 나누어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보면은 대학 졸업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을 진짜 의학 훈련부터 시키고 그래서 의학당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제는 총신 보내고 총신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목사 안수받게 해가지고 직접 자기 나라로 선교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욕심이 생겨요. 결국 남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건데 이런 마음들이 생겨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놓고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실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요 선교원금 한 2300여 명 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선교원금 참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가족 들어오면 제가 새가족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원금에 대한 안내를 분명히 해요. 왜냐? 거기에 대한 축복이 따로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어린 아이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헌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 되어서 1, 2만이라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선교한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되지 하나서 모두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한 사람당 만원, 2만원만 더해서 헌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제자들, 일꾼들, 현진 제자를 불러 세워가지고 일꾼들 키워가지고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헌금했기 때문에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좀 욕심내시기를, 어떤 욕심을 내느냐, 나의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 내게 축복 주옵소서. 그 욕심은 내도 돼요. 한 나라 한 선교사를 내가 책임질 만큼 하나님 내게 그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놓고 경주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제약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실패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바톤을 가지고 마라톤하는 경주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 올 한 해 내 마음에 내 기도 속에
전도 선교에 대한 기도가 내게 담겨져 있느냐. 또 여러분 학업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업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로 축복 역사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받아야 됩니다. 아니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어려움도 문제들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달라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전도의 삶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되 무엇을 점검하느냐?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씨 뿌리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씨 뿌리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땀을 쏟으면서 수고합니다. 왜입니까? 왜요? 미래를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곡식 열매를 맺혀가지고 그 열매를 먹고 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온갖 수고들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 중의 미래인 렘넌트들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후대들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날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투자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큰 귀를 수축하라. 옛날 성경에는 대로를 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각각 서밋의 자리에 서가지고 전도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때 그때는 한두 사람 예수 믿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로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대로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중에 미래가 뭐냐?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 자녀의 가운데는 내 자식 육신적인 자식도 있지만은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름 없이 드러내지 않고 수고한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는 자리로 서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좀 더 우리 후대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예외는 아닐 겁니다. 왜냐?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사 연구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복음 받고 처음에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든 후대에 대해서 많이 심었다라는 거. 그 결과로 한국 교회는 80년대, 90년대 교회 성장이 되고 교회 부흥이 왔어요. 한 30년 정도 만에. 그런데 80년, 90년대, 90년대에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들이 후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전부 교회 관심이 교회를 성장 크게 하는 것, 또 교회 묘지 만들고 뭐 하여튼 여러 사업들 하는 바람에 후대에 대한 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는 교회 주일학교 위기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후대를 위한 심으심이 없이는 씨를 뿌리는 것이 없으면은 30년 후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당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 RUTC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각 분야 속에 들어와서 서밋에서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대로를 열 수 있는 그런 축복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와 여러분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미래 중에 미래인 우리 렘넌트 후대입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후대들은 기도하세요. 정말로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 렘넌트지만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해요 우리 렘넌트들? 그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인이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군인은 군인으로 부른 나라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군인으로 부른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장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 법대로 해야 된다 했어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나가면 여러분 삶은 인정받고 또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뭡니까? 농부라 했어요. 농부는 그 마음이 늘 밭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밭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학업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든 하나님 인도하신 삶을 놓고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신앙 점검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웠는가?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영적인 힘을 모으며 살아왔는가?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 속에 기도 속에 있었는가? 세 번째로 농부로서 정말로 우리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인데 나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후대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과 기도가 담겨져 있는가? 이 중심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면서 새로운 2019년 이제는 정말로 모든 과거에 주신 응답들 가지고 또 그 부분을 놓친 부분들 있다면 새롭게 붙잡으시고 2019년 이제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십시다. 그게 많은 렘넌트들이 그 깃발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병든 자가 그 깃발 쳐다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237 나라가 그 깃발 쳐다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놓고 나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신앙의 자기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는가? 정말로 내 마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과 중심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는가? 또 정말 우리 후대에 대한 마음이 우리 후대에 대한 기도가 내게 있었는가? 이 사실을 놓고 정말 이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부분들을 얻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을 붙잡고 새롭게 하신 주실 응답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점검하며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주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며 특별히 씨를 뿌리는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함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2019년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안에 남은 시간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 누리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8년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 안전한 걸음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함으로 새로운 주실 응답들을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원로 장로 추대와 중직자 은퇴 및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졸업 예배를 위해 예행 연습 시간을 오후 3시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월요일 밤 11시 30분에 성찬 예식과 함께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찬양대 연습이 밤 10시에 있습니다. 2019년 찬양대 지원자들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다음 주일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성경금과 건축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당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와 정기재직회가 1월 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2일 수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겨울학기 수강 3명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부 신년 메시지 1강이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 오후 9시에 녹화방송으로, 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생방송으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 권찰 장부 감사를 마쳤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부터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2019년 재직회 부서 조직 및 국별 명단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유아, 유치교사, 사역자, 부모 수련회가 1월 4일 금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덕평 RUDC에서 있습니다. 이신희 전도사회 30명 참가합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 출발하겠습니다. 2019년 주차별 훈련 내용이 주보 속지에 안내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역 전호탁 집사부친 이두현 권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구역 박기덕 집사 성주고기장터 개업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리방이네틀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이름 그대로 아프리카 내륙 중앙에 위치하여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약 470만 명이며 그중 25%가 개신교를, 25%는 카톨릭교를, 5%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세계 최빈국에 속해 있으며 문맹률이 높아 성인 10명 중 6명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2013년에 벌어진 기독교도와 무슬림 간의 내전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 무슬림들이 현지 교회 건물을 불태우고 교회가 관리하는 난민촌을 급습해 40명을 살해했으며 이후 기독교들이 복수에 나서 무슬림 37명을 살해하는 등 종교 간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종교적 갈등이 멈추고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이번 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안전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 성도님 인도하였습니다. 여 16전도회고요. 2-39역입니다. 유미영 씨. 예, 우리 새가족석에 있습니다. 홍원숙 집사님 인도하였습니다. 여 15전도회고요. 4-14구역입니다. 김연희 씨.
예, 우리 새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오늘 반가운 분들 함께 자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 하나교회에서 우리 장집사님 그 딸 시오리 또 모친 함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했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잠시 일어나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 기획 포럼이 주보에는 2시에 사랑 그 당회실로 나갔는데 수정입니다. 1시 반에 고동부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유미영 씨, 김연희 씨, 또 우리 오카야마 하나교회 귀중한 식구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유미영 씨, 김연희 씨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 오카야마 하나교회 우리 장집사님 귀한 가정 복음 가운데서 일본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세계 복음화 그를 위한 우리 후대의 제자들이 일어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며 받은 응답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